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루미 정하선. 두루미 한 마리 박꽃 핀 지붕이 하늘을 한 바퀴 돌아 시국에 아들 잃은 할머니 손자를 어쩌다 대이을 손자를 품속에 캥거루같이 품고 다니던 손자를 깜박 눈밖에 두고 급한 마음 손자 찾아 아들이 잘 가던 번강하구원 갯벌에 두루미 놀고 있는 갯벌에 두루미 때 아이들로 보여 한 아이 이름 부르면 두루미 저만큼 날아가고 현아 이름 부르면 두루민 저만큼 날아가고 한나절을 손자 찾다 지쳐서 집에 돌아오신 할머니 소꿉놀이 꿈꾸며 방에서 낮잠 자고 있는 네 살짜리 손자 보며 아이고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하고 쓰러지셨는데 그날 저녁 달빛 밝은 저녁 초원하는 겉옷이 두루미 한 마리로 날아올라 밭꽃 위로 날아올라 하늘을 달빛 하얀 하늘을 날갯짓도 천천히 한 바퀴 돌아 멀리 날아갔다. 네, 이 시는 제 시집 한오백년에 실려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